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많은 친구들이 야간이라도 자려고 오손오손 이렇게 잘 모여있는 모습이고요. 먹이도 굉장히 잘 먹고 굉장히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물론 한 마리만 빼고요. 바로 도리인 블루탱 친구가 몸이 안 좋습니다. 블루탱 친구는 많이 유명한데요. 바로 백전병이 잘 걸리기로 유명한 친구들입니다. 보통 탱 종류가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이 블루탱도 어김없이 조금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지금 블루탱의 경우에는 옆구리나 얼굴 쪽을 보면 오돌토돌하게 튀어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점충. 대부분의 물에는 기생충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이 온도나 환경이 변하면서 개체들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약한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피부를 뚫고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블루탱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이 좀 떨어진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 블루탱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큐프라민이라는 약품을 준비했는데요. 자, 이 약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도가 강하고요. 오디늄충이나 우디늄충, 해수백점충, 그다음 외부기생충이나 내부기생충 같은 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거를 한번 넣어서 약욕을 하려고 하는데요. 용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리터당 1ml를 넣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리터에 20방울을 넣는 거예요. 저는 정확하게 2리터를 넣었으니까 20분의 1인 바로 한 방울을 넣을 겁니다. 자, 한 방울을 넣었는데 티도 안 나네요. 자, 그래도 약이 워낙 강한 거기 때문에 한 방울이면 충분할 겁니다. 어? 야, 얼굴만 숨는다고 숨어지냐? 와, 이렇게 약욕을 하려고 넣어서 보니까 피부에 뭔가 이렇게 튀어나온 게 보이시죠? 이게 바로 기생충입니다. 바로 백점충이라는 기생충인데요. 이 친구들은 해수에도 있고 민물에도 있는 굉장히 흔한 기생충입니다. 보통 우리 여러분들이 열대어들이 수온이 많이 낮아지면 생기는 백점충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거를 하루 이틀 만에 이거로 호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약 일주일에서 길면 한 달까지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이 친구만 따로 빼서 약욕을 하고 다시 투입하고 약욕을 하고 다시 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1일차 30분 정도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이 상태로 30분을 지나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약 40분에서 1시간 사이가 흘렀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백점충이 아예 떨어져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울퉁불퉁 튀어나온 게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와, 자 여러분들 약욕을 하고 다음날 아침입니다. 자, 어제만 해도 얼굴에 하얀색 반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백점충에 의해서 오돌토돌하게 튀어나온 것은 아직 다 회복이 안 됐지만 얼굴에 하얀색 점들이 있는 거는 모조리 사라졌습니다. 엄청 깨끗해졌어요. 우와. 자, 이틀째입니다. 자, 이렇게 한 방울만 넣어주고요. 자, 그래도 여러분들 한 번만 했는데도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어제와 굉장히 다르게 많이 호전된 모습입니다. 뭐야, 두 번째 고고싱.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실하게 얼굴에 있는 하얀색 점막들이나 점들은 다 사라졌고요. 아직까지는 여기 화살표 가리키는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백점충이 있기 때문에 오돌토돌하게 나 있는 모습입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기생충들이 나오고 나중에 제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5일 동안 치료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지 저 블루탱을 한번 꺼내서 보도록 할게요. 짜잔! 자, 드디어 5일 차인데 사실 오늘도 한번 치료를 해볼까 했었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거의 완벽하다고 할 정도로 치료가 너무 완벽하게 됐어요. 바로 여기 사진 사라졌습니다. 사실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그 백점충에 약간 구멍은 보입니다. 이 백점충 같은 경우에 수온이 좀 낮아지거나 많이 더러워지면은 생기는 질병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사진 보시면 잘은 보이지는 않겠지만 이것이 바로 이 기생충입니다. 이 백점충들이 이 물고기에 몸에 붙어가지고 체액을 빨아먹다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은 피부를 뚫고 나와서 물속으로 다시 퍼져나와서 다시 번식을 하게 되고요. 물속에서 떠다니다가 약한 생물들 입속으로 들어가서 또 옮기기도 하는 내외부 기생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걸 보시면은 민물이나 바다에서도 베니디아충이라고 해서 외부 기생충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도 역시나 체액을 빨아먹으면서 빠르게 번식을 하는 친구들이라서
민물욕 또는 양욕으로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와. 자, 이제 치료가 어느 정도 완치가 된 것 같으니 다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수질이 나빠지거나 소원이 맞지 않게 되면은 백점충이 다시 유발한다고 합니다. 물속 안에는 백점충이 항상 있다고 하니까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합니다. 자, 부채뜬 우리 탱탱 블루탱 친구를 완벽하게 치료를 하였습니다. 우리 트리거 친구도 서로 조화롭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서 현재 같이 살 중인데요. 먹이도 참 잘 먹네요.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고 신기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세생!